왜 안 받지? 여보세요? 어딨어? 아직 집에 안 들어간 거 아니지? 집이야. 어, 다행이다. 만나서 얘기하고 싶어. 안 돼? 돼. 알았어. 내가 갈게. 나와 있었네? 아무튼 성질 급해. 대답할 틈도 안 주고 전화 끊고. 자기가 안 된다고 할까봐 빨리 끊은 거야. 왜 안 된다 그럴 거라 생각했어? 기분 안 좋을 것 같아서. 추운데 들어가서 차 마실래? 밥 줄 수 있어? 밥하려고? 하지 마. 라면이나 그런 거 있잖아. 라면 없어. 국수는 있어. 그럼 국수 먹자. 너무 과하다, 밥은. 내가 끓일까, 국수? 아니야. 국도 내가 끓여줄 거야. 아까 대표님하고 회의하고 온 거였어. 술 냄새 났어. 일하면서 술 마셔? 아, 그건... 아, 준하 선배가 기획회의 가자고 해서... 우린 알고 간 게 아니라 준하 선배가 말을 안 하고 데리고... 아, 내가 왜 변명하고 있지? 황보경 작가랑 같이 갔는데 왜 둘이 와? 지금 질투해? 기분 좋다. 근데 괜히 말했다, 별거 없는데. 정선 씨는 대표님이랑 무슨 얘기 했어? 별거 없어. 어머, 어떡해. 괜찮아. 맨날 이래, 우리 일. 어, 그러니까 내가 하지 말라고 했잖아. 빵 먹을래? 굳기만 하면 되니까. 그게 제일 낫겠어. 좋아. 지금 시간에 출근하시는 거 알아서 잠깐 뵈러 왔어요. 차 준비시켜줘. 네. 할 얘기 뭔데 운동하다 뛰어왔어? 그날 정선 씨한테 무슨 말씀하셨어요? 머리 좋은 줄 알았는데 사랑에 눈이 멀어 지능도 떨어진 거야? 대표님은 위약적으로 자신을 어필하는 방법을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. 매력 있어요. 저한텐 아니지만. 불안하구나. 니네 벌써 흔들리고 있어. 참 쉽다. 엄청 단단한 관계인 것처럼 그러더니. 전 흔드셔도 돼요. 항상 흔들리다 제자리 찾으니까. 흔들리는 게 어떤 건지 아니까. 하지만 정선 씨는 아니에요. 보통 여자들은 강한 남자한테 끌리지 않아? 나약한 남자가 좋아. 아직 자리 못 잡은 남자가 좋아. 네, 좋아요. 겉도 멋있지만 내면은 더 멋있는 남자예요. 28이에요. 지금 자리 잡는 게 더 이상해요. 너 나한테 되게 못되게 군다. 두 사람하고 더 잘 지내려고 하면 셋 다 힘들어지잖아요. 한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면 한 사람만 힘들면 되잖아요. 마치 이 관계의 선택권이 너한테 있는 것처럼 말한다. 아닌가요? 그건 정선이하고 나하고 모르는 사이일 때 가능하지. 우린 경우가 달라. 남자친구 학부모 노릇 그만하고 집에 가서 일해. 제 작품으로 돈 벌 생각 왜 안 하세요? 돈 안 벌릴 작품이지만 너하고 친분 때문에 너랑 일한다 이건 아니라고 봐요. 다른 제작사에선 제 작품에 대해 그렇게 말 안 해요.
다른 제작사랑 일하고 싶어? 저도 약속은 지켜요. 나갈 때 나가더라도 온엔터에 돈 벌어주고 나갈 거예요. 그러니까 해피엔딩이에요. 여보세요. 뭐해? 일. 일에 내 취재도 포함됐잖아. 왜 취재 안 해? 지금 취재할 일 있어? 장 보러 가야 돼. 장? 또 이 시간에 하는 맛도 처음 봐. 24시간에 셰프들이 애용하는 맛. 이번 작품 잘 나올 것 같아, 자기 때문에. 오늘 무슨 일 있었어? 아니, 그냥 보고 싶었어. 그냥 좋다. 뭐 사? 자기 먹고 싶은 거 다 사, 다 사줄게. 돈 많아? 자기 먹을 거 사줄 정도는 된다. 우와, 신난다. 하나 그럼 이거. 더 사. 진짜? 어. 더 사도 된다 했다. 라면 그만. 맛있다. 이거 뭐예요, 형님? 여기 삼겹살. 어셔. 아, 이제 쉬네. 행복해. 일상을 공유하잖아. 무지 가까운 거. 자기는 행복해? 행복해. 이거 내가 드릴게. 있잖아, 내가 들 거야. 아니야, 내가 사기 좀 더 줘야 될 거야. 아, 내가 준다니까. 아니야. 하지 말랬지. 미안. 다시 주우면 되지 뭐. 미안. 괜찮아. 나도 미안해. 가자. 그래, 다신 엮일 일 없었으면 좋겠어. 또 올 텐데 길어지면 더 창피하잖아. 여보세요? 목소리 왜 그래? 울었어?
아니야. 차 마실래? 우리 같이 살자. 우리 같이 살아.